이제 교통의 예, 예. 이제 네. 방송이 교통 방송이기 때문에 한 30년 하셨던 생방송을 네, 네. 예, 이제 거의 30년이 됐는데 정말 참 제가 50년 그 이제 50년이 다 되는데 네. 50년 그 탤런트면서 라디오 방송을 30년을 했으니까 뭐 거의 라디오 쪽에서 청취를 다 보낸 거죠. 그 바쁜데 어떻게 생방을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. 네, 그 12시부터 2시까지 예, 예. 생방을 거의 이제 20년을 하고 네. 이제 밤으로 와서 이제 거의 10년, 네, 10년, 네. 10년이 되고 뭐 소위 얘기하는 그 펑크를 내신 적은 없습니까? 펑크는 뭐 단 한 번도 없었고 이제 오다가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1호 터널 안에서 갇힌 적이 있었어요. 아, 그럼 어떻게? 갇혀가지고 네. 바로 이제 옆에가 방송국인데 네. 차를 놓고 그냥 갈 수도 없고 네. 그 안에서 이제 전화로 그 제가 거기에 나온 것처럼 해가지고 아 지금 현장에 지금 나온 것처럼 해가지고 전화로 방송을 했던. 그 휴대폰이 네. 나온 다음에 갇혔으니까 다행이죠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휴대폰 전에 갇혔으면 예. 속수무책이죠. 연락도 예, 안 되고. 예, 예, 예. 야, 바로 아웃될 뻔하죠. 네. 아니, 저희 프로그램도 이게 생방송이잖아요. 그렇죠. 뭐 저는 고정은 아니지만, 네. 아, 진짜 30년 동안 하신 거 대단한, 대단한 거예요. 거예요. 예. 엄청 대단하신 예. 거죠. 예. 아, 근데 이거를 좀 생방송을 사실 이게 여러 가지 뭐 등골이 오싹하거나 긴장되는 순간이 많잖아요. 그렇죠. 그때가 제일 그랬을 네. 것 같아요. 네, 터널에 갇혔을 터널에 갇히셨을 때. 예, 네, 그 터널에 갇혀 있으면 도저히 뭐 방법이 없어서 네. 이제 차를 놓고 사람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다 이제 앉혀놓고 네. 빠지면은 나와라 해놓고 네. 나는 들어와서 중간에 이제 생방송을 했죠. 그렇죠. 네, 두 시간이니까 네. 생방송이 두 시간이니까. 그리고 이 생방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오토바이 타고 오기도 하고 그래요. 예, 예. 차 막힐 때. 차 막히니까. 예. 예. 예.